뒷덜미마저 사랑스러워 보이는 그녀에게 적절한 소품까지 활용하면 감동은 두 배. 눈만 마주쳐도 불꽃 튈 것 같은 그 순간 필요한 건 뭐? 키스해줘. KISS 키스. 그러나 세상 모든 키스가 아름다운 건 아니다. 까딱하면 딱이와 붓도 유발하고 함부로 해도 두고두고 욕먹기 쉽상. 저는 키스하고 욕먹는 거 좋아. 달콤하고 짜릿하지만 조금은 위험한 순간 스타들의 키스. 메가존안에서 만나보자. 요즘 안방극장에서 요거 빼놓으면 섭섭하다. 산남산녀들의 고마운 장면 키스씬. 그 중에서도 가장 화제가 되는 키스씬은 따로 있다는데. 개인의 개인의 이민호랑 손예진 키스씬 너무 좋아요. 제가 더 떨려요. 바로 개인의 취향의 사랑스러운 호박 커플 이민호, 손예진. 머리만 있는 개인의 청순한 뒷모습에 이성을 잃은 진호. 수줍게 다가가 목덜미에 첫 키스 성공. 다음부터는 아프지 마요. 나 개인 씨 혼자 두고 아무 데도 안 갈 거니까. 한 번이 어렵지 두 번이 어려울 소냐. 남들 시선 아랑곳 않고 아이스링크에서도 키스 키스. 아, 좋겠다. 나 남자라는 걸 잊어버린 거예요? 개인 씨 자꾸 이러면 나 힘들어지는데. 한밤중 찬둥 소리에 놀라 달려온 개인을 보듬어준 진호. 믿음의 상징이라는 이마 키스까지? 믿음과 이것이 호박 커플의 키스 3단 콤보 되시겠다. 두 분 실제로도 떨리는 거 아니에요? 되게 그 남자로서 다가가는 느낌보다 여자친구같이 다가온 느낌? 느낌인가? 아니요. 괜찮아요. 캐릭터 유화가 돼가. 여자들한테 인기 많아요. 여자들에게 인기 많은 이민호. 미녀 스타들과의 키스신도 다양하게 남겨주셨는데 남다른 비밀이 있다고요? 저는 입술 관리는 좀 열심히 하는 편이에요. 네. 밤 같은 것도 잘 챙겨 바르고요. 키스를 부르는 입술 맞네요.